아, 존박 씨의 냉면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아직도 냉면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지겹지만 네, 지겹지만 아직도 좋아하시죠? 네네. 요즘에 평양냉면에 빠졌어요. 저 요즘에 평양에 완전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서야 빠지신 거예요? 이제 평양에. 그게 뭐 너무, 이상해요? 아니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난 빠지지도 않았는데. 어. 아, 원래 아, 제가 비빔냉면에 이제 물냉면 육수 좀 타서 먹는 걸 좋아해서고 네. 물냉면 안 좋아했었는데 평양냉면을 예. 먹으면서 물냉면 완전 빠진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존박 씨 2년 전에 일산에 있는 냉면집에서 봤는데 물냉면을 너무 맛있게 드셔갖고 저는 네. 그날 비냉을 먹었는데 물냉면 하나를 더 시켰대요. 일산의 냉면집 꼭 존박 씨 때문에 더 먹은 걸까요? 예, 예. 양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셨겠죠. 예. 예. 근데 존박 씨는 그러니까 물냉만 드세요? 네, 저는 그냥 아, 냉면. 물냉만. 네. 근데 비냉 싫어요? 물이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밍밍한 맛. 네. 슴슴한 맛. 슴밍한 맛. 네, 슴슴한 맛. 함흥은 먹어요? 함흥? 아, 먹을 때도 있죠. 근데 거의 평양 쪽으로 가는구나. 네. 아. 함흥은 이제 고기 먹은 후에 약간 달달한 게 좀 땡길 때. 네.